안녕하세요. 임성미입니다. 일본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랑의 불시착을 통해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저의 첫 주연 영화 파이터가 일본에서 11월 12일 개봉을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일본 관객분들이 극장에서 제 영화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파이터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녕.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탈북자다. 북조선인민들이 무슨 사람 죽이는 것만 배우는 짐승으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북조선도 사람 사는 곳입니다. 北朝鮮から逃れ 脱北者としての人生をスタートさせた 지나. 여기 청소하고 정리하고 뭐 그런 건데 별로 어렵진 않을 거예요. 仕事で訪れた 복싱 짐. その時 光이가 사시건다. 군대에서 이 정도는 다 배웁니다. 스파링 한번 해볼래? 지금 저더러 청소부랑 스파링 하라고요? 야, 탈북하느라. 네 아버지 중국 공안한테 잡혔다. 얼마면 될까? 迫り来る 過酷な 현실과 悲しい 과거의 기억. 한국에 온지 얼마 됐니? 아버지 지금 중국에 있습니다. 어째 지금 와서 내 걱정합니까? 아버지하고 나를 버리고 한국으로 도망간 그런 여자란 말입니다. 울어도 돼. 살다 보면 울어줘야 할 때가 있어. 진아 씨 놀이공원 가봤어요? 탈북한 여자가 뭐가 좋다고? 어째 남조선 남자를 좋아하면 안 됩니까? 프로무대 나가면 돈은 많이 벌 수 있을까? 완전 훅훅 국가에 혼란されながらも 明日を 諦めない 一人の 女性の 勇気と 希望の 物語. 네, 우승하겠습니다. 파이터 北からの挑戦者.